필리핀 선교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7개 지역에서 섬김 사역을 마친 서울 강북노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인 선교사와 현지교회가 함께하는 2019 마닐라 미션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 선교축제 현장을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서울 강북노회 산하 29교회 12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마닐라 7개 지역의 이틀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필리핀 바울신학대학에서 2019 마닐라 미션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한인 선교사 등 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 강북노회 공지태 노회장이 개회 설교를 전했으며 3부 부흥회에서는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가 나서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판단사 저를 찾아와서 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장통합 서울 강북노회와 필리핀연합선교회는 이날 진행된 콘퍼런스를 통해 각 교회가 준비한 공연부터 필리핀 현지 성도들의 찬양과 더불어 아울리치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한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콘퍼런스는 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선교정책 중 하나인 생명망짝이 운동의 열매로 상대 노예와 선교회를 향한 감사의 시간과 교복 기증식 등 상호 보완하며 섬기는 선교회장을 열었습니다. 총계정책, 선교정책으로 생명망짝이로 강북노회와 저희 필리핀 연합선교회가 MOU를 맺고 서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같이 하는 귀한 마닐라 미션 콘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와 필리핀의 선교사들과 현지인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선교지를 돌보고 그리고 부흥회를 가졌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근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노회가 또 전 총회적으로 모든 노회들이 각자 개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을 함께 모아서 이것을 준비하고 같이 아름답게 일을 해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듯이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필리핀 선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